박근혜 전 대통령 복대 때 누가 써준 메모지를 읽더라.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진술입니다. 어제는 이제 5시간이 넘는 마라톤 신문이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두 번째 법정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거는 이제 과거 영상인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 두 번째 키워드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때 누가 써준 메모지를 읽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좀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다 끝났습니다만은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제 오늘 증언을 통해서 그동안 특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그 뭐냐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제 그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누가 써준 메모지를 벌고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이 보면 항상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메모지를 보고 읽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면 결국 이제 최순실과 해준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 관리를 3인방과 최순실이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박 전 대통령한테 써준 이야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해준 이야기 그거 아니냐. 결국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 이야기는 결국 그동안 우리가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듯이 혹여 최순실 씨가 적어준 것이 아니냐. 결국 이 삼성에 대한 압박 자체는 결국 최순실 씨가 중간에서 박 전 대통령 연결돼 한 거 아니냐. 즉 자기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전적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 압박에서 비춰봤는데 즉 두 사람이서 뭔가 해서 나를 압박했다. 나를 어떤 뭐 돈을 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좀 뉘앙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진술로 저는 솔직히 읽힙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네. 이런 진술까지 나오니까 삼성의 타겟은 완전히 최순실이구나. 딱 이런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최초 지난 그 특검까지만 해도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삼성 관련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그 질책을 받았다, 뭐 압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왔었었는데 이번 법정에서는 그와는 사뭇 다르게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고 결국 실무선에서 결국 실무선도 사장 라인 쪽에서 이 최순실 씨 측과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최순실 씨의 갑질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열심히 어떻게 호응을 안 해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우리 삼성그룹에 피해를 입힐지 모른 그런 어떤 구도를 지금 완전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으로 봤을 때는 특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 측이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이 새로운 어떤 그 어떤 구도를 어떤 식으로 오늘 내일 어떤 법정 논란을 통해서 깰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켜보긴 할 텐데 진짜 우리 상상대로 김성호 변호사님 저거 진짜 최순실 씨가 써준 메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읽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여러 번 그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만약에 이전에 했었더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혐의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거를 공판 때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숨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맞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예, 예. 레이저라고 하는 감정, 강요와 협박이라고 하는 감정은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서 독대했기 때문에.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뭐 미래전략실 직원들한테, 그럼 사장이나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전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뇌물의 고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법정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가 써준 메모지를 읽었고 그 메모지에 있는 내용을 읽는 박 전 대통령의 얘기는 뭐 승마 지원에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자기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근데 이 얘기를 최지성 부회장이나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들이 알아서 모든 걸 정결 처리하면서 아, 그 이 메시지가 최순실 씨가 뒤에 비선실세니까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을 하라는 얘기라고 미선실 직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거기서 다 결정하고 지원해 준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고리를 끊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혐의해서 비껴나가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포석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여러 가지 진술들 일관되게 나오는 진술은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이 고리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이재용 부회장의 말을 한번 반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이 얘기를 좀 한창 저희가 갔다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눈에 띄었던 오늘 두 번째 법정 진술 이재용 부회장의 말 중에 이 얘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예, 이종훈 박사님,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승마협회 지원이 좀 미흡하다라고 질책을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법정에서 여자분한테 들은 첫 싫은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엄마 말고는 나한테 함부로 그런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죠. 예. 누가 감히 이재용 뭐 부회장 그렇게까지 너무 뭐 뭐라고 했냐면 아빠 외에는 여자한테서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고 그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엄마조차도 싫은 소리를 안 했는데 대통령한테 첫 그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야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자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처음 한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박독대 때 누가 써준 메모지 읽었다. 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뇌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히 봐준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잘 안다고 뭔가 청탁성 부탁을 했고 그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읽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거 뭐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 그냥 우리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냥 편히 봐준 거다라고 지금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뭐 딱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 살리기의 전체 맥락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그제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그 삼성의 미래 전략실의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예.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미래 전략실의 실장 이하 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했다. 아는데 이제 방점이 찍힌 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전반적인 얘기도 나는 몰랐다 미래전략실에서 저 최지성 전 실장 중심으로 해서 다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막판에 보통 이제 재판을 보면 이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발언들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된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이제 다 전략을 짜서 잘 이제 앞뒤를 다 이제 악위를 맞춰가지고 한 그 발언을 딱 이제 내놓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에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현정님 그런데 네. 저는 귀 들어온 단어가 사실 싫은 소리다, 뭐 야단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불러다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좀 혼내거나 훈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은. 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승마협회 지원 안 했다고 이렇게 재벌 예를 들어서 정말 실증 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장한테 대통령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 또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 이게 오죽했으면. 정말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처음 들었다 이야기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어떠면 상식적으로 좀 판단하기 그 이상의 요구를 했었다. 즉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재벌 총수가 만약에 그런 압박을 들으면 엄청난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보면 전체적으로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을 통해 삼성이란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줬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뭐냐면 정말 어떠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줬다. 왜냐하면 뇌물죄는요. 부정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뭔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자 그러면 그 대가로서 그걸 해주시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정청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막 그 소리를 내뱉으면서 승마협회 왜 지원하느냐 그리고 지금 왜 JTBC는 뭐 이적단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막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그 압박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에서 승마협회와 그다음에 정유라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정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질책도 누가 써준 메모장을 들고 했으니까 다만 그 저 부분과 관련해서 해가지고는 메모지를 읽었다는 건데 누가 써준 메모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른바 저것이 바로 말씀 자료인 것인지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그 예 안수석이 써준 것인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가 진짜 전화를 했는 것을 메모했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선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늠은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마지막 얘기 보실게요. 이제 메모지 얘기도 짚어봤고 뭐 이 얘기 박 전 대통령의 힐난을 들은 얘기도 짚어봤지만 포인트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정유라 씨가 승마 선수인 줄 몰랐다라는 발언인데 이거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원되도록 그냥 두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인이 모르는 채 이런 기업 돈이 정유라한테 지원이 됐다? 그거 믿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믿어집니까? 그 문제가? 저희가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일이 그런 건건이나 뭐 건건이가 아니라 전체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뭐 하는 선수인지도 모르고 지원을 한다? 뭐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독대했지 않습니까? 2014년 또 2015년 7월 25일 또 2016년 2월 달이었는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은 2015년 7월 25일 날 있었던 한마디로 승마와 관련해서 압박하면서 지원해라는 그때 모임에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그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닭달만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닭달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부탁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었다. 그렇죠. 한마디로 부정청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주겠다라고 했을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했을 때 정유라를 몰랐을 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레이저를 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항변을 했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2016년 2월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특검은 뭐라고 처음에 질문했느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만나니까 아 정유라 지원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는 것이 아니냐 했다면 그런 적 없고 오히려 JTBC와 중앙일보와 관련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서 쏘아붙였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 승마 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고맙다 뭐 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자기 할 말 다 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뭐 이제 그 두 회사의 합병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 때 목소리 한번 하나 더 들어보시죠.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어떤 면이 문제였습니까? 그거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적답을 못 하십니까? 제 지분이 많고 적고가 중요. 아니 지금 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 기관 투자가 몇 분 뺀 거를 빼놓고는 저는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제 시간의 95% 이상을 전자에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 최지성 전 부회장과 관련돼서 나는 뭐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뭐 굳이 이제 보고까지 안 돼도 됐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 경영권 승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마치 선대에서도 이제 이병철 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그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회의를 거쳐서 그냥 추대됐기 때문에 이미 그 구도적으로 봤을 때에도 후계자인 것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굳이 위험을 부담해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뭐겠습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던 차에 그와 같은 독대를 형식으로 해서 정부에 부탁했다는 건데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본원적으로 끌어버린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재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아시다시피 그 삼성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언을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예. 증언을 거부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검찰에서 진술했는 것이 당신이 제대로 얘기한 것이 맞소 했을 때 그것조차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검찰 증거는 아무런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되게 하냐면은 어제 있었던 법정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그 특검으로서는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하나하나 실체적 내용뿐만 아니고 증거법적으로 특검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어떤 식으로 그 재판부를 특검에서 설득할지 어려움에 처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증언 거부를 해버린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에 검찰에서 했던 서류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기 때문에 결국 판단의 근거는 어제 법정에서 나왔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증거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왔는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현재 그 특검으로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어제 재판에서 내부적으로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얘기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짚어볼 눈에 띄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배우 송중기 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에 뭐냐면 네. 이게 제일 이쁘네요. 이게 제일 이쁘네요. 예. 예, 뭐 지금 또 화면으로 그 수첩 내용을 함께 보실 텐데 실제로 보시면 저기 송중기 씨 이름에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는 모습인데 박 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사항이었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보면 거의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깨알같이 써놓은 아주 뭐 중요한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종범 수석을 불러서 굳이 송중기 씨 이야기까지 했을까라는 게 이제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송중기 씨는 사실은 안종범 수석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연예인이고 한데 왜 굳이 저 안종범 수석을 불러서 송중기 얘기했을까? 즉 뭐냐면 송중기 씨가 지금 이제 뭐 정부 홍보대사라든지 뭐 저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송중기 씨에 대한 뭐 지원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보면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정부 주관 행사에 보면 남자 연예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현빈 씨도 나왔고 맞아요. 한데. 그렇죠. 그게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연예인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송중기 씨도 그렇고 현빈 씨도 그렇고 예. 아마 그런 부분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실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한테는 모든 것들을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하나의 나타낸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좋아요. 발자취 적힌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김성환 변호사 네. 송중기 씨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저게 8페이지 중에 3페이지가 무려 송중기 씨 관련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의아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만약에 받아 적은 거라고 하면 이상하죠. 대통령이 한 연예인에 대해서 저렇게 큰 관심을 가졌나.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연상작용 같은 걸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드라마를 좋아했고 드라마 보면서 남성 연예인들의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뭔가를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 송중기 씨나 뭐 현빈 씨 이런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을 콕 찍어가지고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아니 대통령도 그렇고 뭐 영부인도 그렇고 연예인 좋아할 수 있죠. 드라마 보통 아니, 그럼요. 외국에 뭐 저 일본 총리 뭐 부인들도 뭐 한국 드라마 나오는 등장하는 남자 중 한류스타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괜찮은데 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저 메모로 해서 예산이 170억이 넘게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송중기 씨 브로마이드를 만들고 뭘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사심 예산이 좀 이제 편성이 저걸 계기로 해서 된 것 그건 좀 문제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법정 진술 내용과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만약에 이전에 했었더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혐의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거를 공판 때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숨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 레이저를 맞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예, 예. 레이저라고 하는 감정, 강요와 협박이라고 하는 감정은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서 독대했기 때문에.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뭐 미래전략실 직원들한테, 그럼 사장이나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전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뇌물의 고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법정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가 써준 메모지를 읽었고 그 메모지에 있는 내용을 읽는 박 전 대통령의 얘기는 뭐 승마 지원에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자기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근데 이 얘기를 최지성 부회장이나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들이 알아서 모든 걸 정결 처리하면서 아, 그 이 메시지가 최순실 씨가 뒤에 비선실세니까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을 하라는 얘기라고 미선실 직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거기서 다 결정하고 지원해 준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고리를 끊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혐의해서 빗겨나가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포석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여러 가지 진술들, 일관되게 나오는 진술은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이 고리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이재용 부회장의 말을 한번 반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이 얘기를 좀 한창 저희가 갔다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눈에 띄었던 오늘 두 번째 법정 진술 이재용 부회장의 말 중에 이 얘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예, 이종훈 박사님,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승마협회 지원이 좀 미흡하다라고 질책을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법정에서 여자분한테 들은 첫 싫은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엄마 말고는 나한테 함부로 그런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죠. 예. 누가 감히 이재용 부회장 뭐 그렇게까지 너무 뭐 뭐라고 했냐면 아빠 외에는 여자한테서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고 예. 그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엄마조차도 싫은 소리를 안 했는데 대통령한테 첫 그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야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자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처음 한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박독대 때 누가 써준 메모지 읽었다. 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뇌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히 봐준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잘 안다고 뭔가 청탁성 부탁을 했고 그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읽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거 뭐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 그냥 우리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냥 편히 봐준 거다라고 지금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뭐 딱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 살리기의 전체 맥락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그제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그 삼성의 미래 전략실의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예.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미래 전략실의 실장 이하 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했다. 아는데 이제 방점이 찍힌 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전반적인 얘기도 나는 몰랐다 미래전략실에서 저 최지성 전 실장 중심으로 해서 다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막판에 보통 이제 재판을 보면 이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발언들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된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이제 다 전략을 짜서 잘 이제 앞뒤를 다 악위를 맞춰가지고 한 그 발언을 딱 이제 내놓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에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현정님 그런데 네. 저는 귀 들어온 단어가 사실 싫은 소리다, 뭐 야단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불러다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좀 혼내거나 훈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은. 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승마협회 지원 안 했다고 이렇게 재벌 예를 들어서 정말 실증 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장한테 대통령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 또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 이게 오죽했으면. 정말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처음 들었다 이야기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충격. 박근혜 전 대통령 복대 때 누가 써준 메모지를 읽더라.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진술입니다. 어제는 이제 5시간이 넘는 마라톤 신문이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두 번째 법정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거는 이제 과거 영상인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 두 번째 키워드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때 누가 써준 메모지를 읽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좀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다 끝났습니다만은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제 오늘 증언을 통해서 그동안 특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뭐냐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제 그 홍석현 중앙일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누가 써준 메모지를 벌고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이 보면 항상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메모지를 보고 읽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면 결국 이제 최순실과 해준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 관리를 3인방과 최순실이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박 전 대통령한테 써준 이야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해준 이야기 그거 아니냐. 결국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 이야기는 결국 그동안 우리가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듯이 혹여 최순실 씨가 적어준 것이 아니냐. 결국 이 삼성에 대한 압박 자체는 결국 최순실 씨가 중간에서 박 전 대통령 연결돼 한 거 아니냐. 즉 자기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전적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 압박에서 비춰봤는데 즉 두 사람이서 뭔가 해서 나를 압박했다. 나를 어떤 뭐 돈을 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좀 뉘앙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진술로 저는 솔직히 읽힙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네. 이런 진술까지 나오니까 삼성의 타겟은 완전히 최순실이구나. 딱 이런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최초 지난 그 특검까지만 해도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삼성 관련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그 질책을 받았다, 뭐 압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왔었었는데 이번 법정에서는 그와는 사뭇 다르게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고 결국 실무선에서 결국 실무선도 사장 라인 쪽에서 이 최순실 씨 측과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최순실 씨의 갑질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열심히 어떻게 호응을 안 해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우리 삼성그룹에 피해를 입힐지 모른 그런 어떤 구도를 지금 완전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그 지금으로 봤을 때는 특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 측이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이 새로운 어떤 그 어떤 구도를 어떤 식으로 오늘 내일 어떤 법정 논란을 통해서 깰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켜보긴 할 텐데 진짜 우리 상상대로 김성호 변호사님 저거 진짜 최순실 씨가 써준 메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읽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여러 번 그 얘기할 기회가